안녕하세요, 릴리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우리가 명령문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열심히 보고 공부하시면 영어로 명령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아, 너무 멋지지 않나요? 자, 우리 명령 한번 내려보시죠. 자, 우리 명령문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렇죠, 뭐뭐 해라 라는 겁니다. 뭐 해라, 우리 뭐 있죠? 예를 들면 창문 닫아라, 숙제해라, 공부해라, 너무 다 잔소리다, 그죠? 먹어라, 자라, 이런 것도 다 명령문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뭐 해라 라는 건데 영어를 어떻게 말하냐면, 자, 기본적으로 바로 동사 딱 때려주면 됩니다. 동사! 이렇게 무슨 말인가? 제가 예를 보여드릴게요. 자, 죄송해요, 잔소리꾼 나왔어요. 숙제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숙제해라. 자, 우리 동사 바로 때릴 건데요. 자, 우리 숙제하다 영어를 어떻게 해요? 그렇죠, do. 숙제는요? homework. 그렇죠, 훌륭해. 자, 그러면 do homework 하면 원래 숙제하다인데, 자, 바로 명령으로 내려줄 수 있어요. do homework 해보실까요? do homework, 그죠? 숙제해라 라는 거예요. 오, 그렇구나, 바로 do 이렇게 동사를 탁 때려주면 바로 명령이 된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do homework, do homework. 그렇죠, 잘하셨어요. 지금 나한테 명령했어요. 좋아요. 자, 숙제해라 라는 겁니다. 자, 우리 또 하나 볼게요. 이번엔 이렇게 명령을 해볼 거야. 자, 그 당근을 잘라라 라는 거예요. 내가 막 요리를 같이 이렇게 엄마를 도와주고 있어. 자, 근데 이제 엄마가 그래, 그 당근을 잘라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하시는 거죠. 자, 우리 그럴 때 동사 어떻게 올까요? 자르다. 자르다 뭐예요? 그렇죠, cut. 자, 그 당근, the carrot. 좋습니다. 자, 그러면 cut the carrot 이니까 바로 똑같이 쓰면 되겠네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cut the carrot. 다시 한번, cut the carrot. 그렇죠, 그 당근을 cut, 잘라라 라고 해서 동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죠? 우리 명령 한번 해볼까요? cut the carrot. 좋습니다. 그 당근을 잘라라 라는 겁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로봇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리하는 로봇이 있어서 제가 cut the carrot 하면 로봇이 탁탁탁탁 자르는 거야. 그죠? 죄송해요. 있다고요? 혹시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비싸서 못 살 것 같은데 지금은. 자, 일단은, 자, 조용히 해라. 자, 우리 이거 명령으로 많이 쓰죠, 그죠? 조용히 해라 라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자, 분명히 명령문에서 동사를 낸다고 했는데 조용히, 우리 이거 뭐죠? 그렇죠, qu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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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quiet. 근데 이거는 조용히 하다가 아니라 조용한 이란 뜻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앞에 뭘 붙여주면 돼요? 그렇죠, 원래 뭐가 와야 돼? You are quiet, we are quiet 이니까 그렇죠, 비동사 오겠죠? 자, 그럼 비동사 원형으로 갈게요. 동사 원형 어떻게 갈까요? 그렇죠, be quiet. 들어보셨어요? be quiet, 그죠? 조용히 해라 라는 겁니다. 해보실까요? be quiet. 그렇죠, 조용히 해라. 우리 be 동사 붙여주는 거 기억하세요? 자, quiet 이라는 건 조용히 하다가 아니라 조용한, 조용한 이기 때문에 앞에 be 동사를 같이 붙여줘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 한 번만 더 읽고 넘어갈게요. 자, be quiet.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 이런 명령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로 와라, 여기로 와라. 이거 좀 기분 나쁘겠다, 그죠? 여기로 와라, 그죠? 여기로 와라. 자, 여기로 와라 어떻게 할까요? 오다, 오다 뭐예요? 그렇죠, come. 자, 여기, 그렇죠, here. 너무 잘해요. 자, 그럼 여기로 와라 바로 갈게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come here. 다시 한번, come here. 좋아요. 여기로 와라 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come here. 좋습니다. come 동사 왔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문을 닫아라 라고 명령을 하고 싶은 거야, 그죠? 이건 진짜 집에서도 많이 쓸 것 같아요. 문 좀 닫아, 우리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자, 그 문을 좀 닫아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럼 동사 와야 되니까 문이 와요, 닫다가 와요? 그렇죠, 닫다가 와야죠. 동사가 올 거니까, 그죠? 문부터 나오면 안 돼. door close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동사가 나와야 돼. 어떻게 돼요? 그렇죠, 닫는 거니까 close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문 뭐야? 그렇죠, the door. 훌륭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close the door. 다시 한번, close the door. 그죠? 자, 그 문을 닫아라 라는 겁니다. 닫다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쵸? 동사 먼저 다
착 나온다고 했어요. 문부터 나오면 안 돼. 가끔 헷갈리더라고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Close the door. Close the door. 좋습니다. 근데 자, 그 문을 닫아라 라고 하고 싶지 않고 그문좀 닫아주세요 라고 공손하게 하고 싶어. 자, 돌발 퀴즈 갈게요. 돌발, 돌발. 자,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Close the door. 이거는 문을 닫아라 라고 명령하는 건데, 내가 문을 닫아라 라고 하기에는 좀 공손하게 말하고 싶어. 엄마, 문좀 닫아주세요. 문좀 닫아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 자, 뭐 하나만 딱 붙이면 돼. 뭐 하나만 붙이면 돼. 알아요? 자, 제가 립싱크 할게요. 그렇죠. 좋아요. 자, 잘 맞췄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Please. 요것만 붙여주면 공손한 말이 됩니다. 아시겠죠? 내가 명령문으로 했는데, 좀 공손하게 하고 싶다, 부탁하고 싶다라고 하면, please. 요거 하나만 붙여주면 돼요. 자, 우리 그러면 그 문을 좀 닫아주세요라고 바꿔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Close the door, please.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물론, please 앞에 붙여도 돼요. 해볼까요? Please close the door. 훌륭합니다. 우리 요렇게, close the door, please. Please close the door. 그죠? Please close the door. 요렇게. 그죠? 두 가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명령을 탁 때리고, please를 붙여주면 갑자기 공손해지는 마법. 그죠? 자, 넘어갈게요. 자, 요번에는요, 뭐뭐 해라가 아니라 뭐뭐 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금지예요, 금지. 하지 마! 라는 거죠. 자, 우리 요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요럴 때는요, 자, don't를 앞에 붙여줍니다. don't plus 동사라는 거예요. 자, don't,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창문을 열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자, 창문을 열지 말아라! 라니까, 우리 하지 말아라! 할때 뭐가 나와요? 그렇죠. don't. 열다. 동사 나와야 돼. open. 자, 그 다음에 창문 뭐예요? the window.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읽을게요. don't open the window. 한번 더. don't open the window. 문? 창문 열지 말아요. 라는 거겠죠. 그죠? 창문 열지 마! 라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don't open the window. 잘 읽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요, 여기 앉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자, 여기 앉지 말아라 라고 하니까 일단 뭐부터 나와야 돼? 그렇죠. don't. 자, 그 다음에 앉다 뭐예요? sit. 여기에. here. 좋습니다. 너무 잘 만드는데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죠. don't sit here. 한번 더. don't sit here. 좋습니다. 여기에 앉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기분 나쁠 수 있겠다. 그죠? Don't sit here. 자, 그 다음에 부끄러워 말아라 라고 합니다. 자, 우리 자, 일단 뭐부터 그렇죠. Don't 나와주는데 잘 보세요. 우리 부끄러운 이란 단어 뭘까요? Shy. 그렇죠. Shy. 그런데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 아까랑 똑같은데요. 자, Shy 하면은 부끄럽다가 아니라 부끄러운이야. I am shy. You are shy. He is shy. 라고 am, are, is. 무슨 동사? be 동사. 그러니까 앞에 be가 붙어야죠. 동사니까. 여기서 don't shy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shy는 부끄러운이니까 동사로 바꿔줘야 되니까 동사 뭐예요? 그렇죠. 동사 앞에 붙여주면 되겠죠? be 동사를. 자, 그러면 don't be shy라고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자, don't be. 자, 우리 비동사의 동사는 be잖아.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Don't be shy. 한번 더. Don't be shy. 그죠? 부끄러워 말아라. 라는 겁니다. Don't be shy. 좋습니다. 부끄러워 말아라. 자, 그 다음에 여기 머물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여기 머물지 마라. 자, don't. 머물다 뭐예요? 그렇죠. Stay. 여기에? 아까 했잖아. 그렇죠. Here. 좋아요. Don't stay here. 한번 더. Don't stay here. 여기에 머물지 마라라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내가 공손하게 말하고 싶어. 여기 머물지 마세요라고 좀 공손하게 말해주고 싶어. 그죠? 자, 어떻게 말해줄 수 있을까? 우리 magic word 하나 갖고 오면 되죠? 뭐였어요, 아까? 그렇죠. Please. 좋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Don't stay here, please. 그죠? 여기 머물지 말아주세요라고 공손하게. 자, please 앞에 갖다 놓고 한번 해볼게요. Please
Don't stay here. 그죠? 여기 머물지 말아주세요. 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렇게 명령문 같이 배워봤습니다. 자, 우리 조금만 응용 갈게요. 자, 우리 응용 갈게요. 이제는 명령문 익숙해졌으니까. 자, 명령문, 코마! 하고, and를 붙이면 무슨 뜻이냐면, 자, 뭐뭐 해라. 그러면, 그죠? 우리 가끔 이럴 때 있잖아요. 공부해라. 그러면, 엄마가 칭찬해줄게.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그럴 때는 명령문 하고, 자, 어떻게 하냐? 여기, 코마! 붙이고요. 그 다음에, and, 그죠? 여기 쉼표 오고, and 하면,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제가 뒤에서 예문 보여드릴게요. 자, 반대로, 명령문, 코마, or이 되면요. 뭐뭐 해라! 그렇지 않으면, 자, 공부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시험을 망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명령문에, 코마를 찍고, and, 혹은 or를 붙여주면,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문으로 한번 볼게요. 자, 물을 마셔라. 그러면, 건강해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물을 마셔라.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Drink water. 그죠? 물을 마셔라. 코마. 이거 제가 써드려야겠다. 써드리는 게더 좋겠죠? 제가 쓸게요. 자, 물을 마셔라. 동사 갈게요. Drink water. 자, 코마. 그러면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면. And야, or야. 그렇죠. And. Drink water and 자, 그러면 you will be 어떻게 될 거야? 건강은 healthy 그죠? You will be healthy 요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우리 요렇게 명령문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그죠? 제가 요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Drink water and you will be healthy 좋습니다. 물을 마셔라. 그러면 너는 건강해질 거야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이렇게 명령문 and로 왔고요. 자, 우리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편지를 써라. 그러면 엄마가 행복할 거야 라는 거야. 자, 어떻게 갈까요? 그렇죠. 편지를 쓰다 뭐예요? Write a letter. Write a letter. 편지 써라. 코마. 그죠? 그러면 and 맞나요? 누가? Mom will be 어떨 거야? Happy 이렇게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우리 한번 명령문 내려보도록 할게요. Write a letter and your mom will be happy. 좋습니다. Write a letter and your mom will be happy. 좋습니다. 편지 써라. 그럼 너네 엄마가 행복해할 거야라는 거겠죠? 자, 지금 일어나라. 그렇지 않으면, 자, 약간의 협박이 들어갑니다. 너는 늦을 것이다. 자, wake up now. 자, comma. 하고, 이번에는 그렇지 않으면이니까, and가 아니라 뭐가 와야 돼요? 그렇죠. or. 자, 너는, you will be 늦을 것이다. late. 좋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ake up now. or. You'll be late. Wake up now, or you'll be late. 이거 저 생활에서 많이 쓰겠죠? 죄송해요. 너무 연기에 몰입했어. 발연기 주제, 그죠? 자, 방을 청소해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화가 날 것이다. 이거 왠지 이것도 엄마 대사 같은데, 그죠? 자, 방을 청소해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Clean the room. 자, 하고. 코마, or, 그렇지 않으면, 자, 누가? I will be, 어떻게 할 거래? 화가 날 거래. angry, 그렇죠. 자, 우리 그렇다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clean the room, or I will be angry, 그죠? clean the room, or I will be angry, okay? 그죠? 제정신 아닌 것 같아. 죄송해요. 자, 우리 요렇게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 제가 읽어드릴게요. Eat this. 이것을 먹어라. 그렇지 않으면 넌 배가 고플 거야 라는 겁니다. 아이고, 됐죠? 자, 잘 보세요. 자, 이걸 먹어라. Eat this. 그렇지 않으면 이니까 여기 comma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니까 and가 올까요? or 이럴까요? 둘 중에 하나가 오겠죠. 힌트 드렸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정답 아시면 정답을 댓글에다가 남겨주세요. 자, 오늘도 명령문 같이 함께 저는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